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왔습니다. 김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네요. 산학연 전부 다라고 하셔서 오늘 20분간 하는 제가 지금 맡은 분야에는 진박한 예비 창업자분들하고 창업하고 조금 뭐 1년 안 되신 분들은 좀 주요한 정보가 될 거고 다른 분들도 역시 좀 제가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특구 재단을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뭐 1분 이내에 소개시켜드리면요. 국가가 R&D 투자를 한 16조? 이제 이번에는 한 18조 되는데 18조, 16조를 투자를 해요. 근데 그중에 이 특구라고 지정한 데가 전국에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 4조, 5조가 글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조, 5조 들어간 그다음에 그 결과물들 플러스 16조, 18조가 들어간 국가가 들어간 그런 결과물들을 기존에는 대부분은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하고 있고 그 책상 밑에 들어간 그런 결과물 기술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창업자분들, 기업자분들, 국민 뭐 지금 조금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창조경제라 딱 들어맞는데 그건 조금 지양하고 어찌됐든 창업하고 싶거나 뭘 이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저희가 중간에 허드를 해드리는 쉽게 말하자면 뭐 복덕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술을 어디 있는지 알고 기술을 어떻게 드릴 수 있고 그 기술이라든지 그 국가 재산이죠. 그걸 찾으신 어느 분들한테도 자 전달해 주는 게 저희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는 창업,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창업하고 생존, 성공 이렇게 나누면 사실 이제 창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주제는 오늘은 좀 건너뛰고 주제는 이제 생존 쪽에 어떻게 하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있죠? 1, 2년 창업하고 1, 2년 어떻게 넘느냐를 국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그 생존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주제로 삼겠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도우는 것이 저희 재단의 주요 미션이고 그 다음에 생존을 어떻게 시키느냐 뭐 성공은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정을 더하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은데 좀 갑시다. 자 그게 국가 기술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넘겨주는 방법 기존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은 로열티 계약하고 그 기술이 얼마 되는 거에서 피를 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소 기업 제도는 쉽게 말해서 스탠포드의 야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술을 넘겨드리는데 돈을 거래가 아니라 회사를 만드는 지분을 넘겨주는 출자 모델입니다. 기술 출자 모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기술이 비싸서 못 되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만든 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넘겨드리면 회사가 설립되는 거라서 제 연구소 기업에 대한 소개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넘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개호 현황 설립 유형도 있지만은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출자 모델에서 저희 재단에서 이게 이제 승인 모델이거든요. 그냥 아무나 설립이 안 돼요. 미래부 우리를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미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연구소 기업을 왜 하느냐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려서 그것이 곧 아까 두 번째 주제 생존의 그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세 개 기업을 어떻게 그러면 이 그 세 개 기업들이 생존에 우리 국가를 이용을 해서 생존을 해서 성공으로 성공의 바로 앞단계까지 갔는지 한 개 기업은 약간 어려운 그런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기업 개호는 거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공공 보유 기술을 이제 출자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우리 승인을 통해서 만들면 된다. 이건 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연구소 기업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년 그해
누적된 개수만큼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46개에서 89개니까 그러니까 정보들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오신 분들도 인터넷 쳐보면 금방 나옵니다. 영구서 기업 제도, 영구서 기업이 된 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으니까 곧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연구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계의 추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갖고 다음 장인데요. 왜 제도적인 혜택이 이렇게 있고 법인세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은 식상 좀 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연구소 기업 만들면 법인세 3년간 50% 100% 플러스 2년간 50%. 근데 연구소 기업은 기술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메리트 없어요. 그죠? 매출 나서 이익 나는 시점이 5년 후딱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그렇게 메리트는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는 메리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에 말씀드리는 발굴부터 이렇게 설립까지는 아까 창업을 주제로 해서 많은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창업한 후에 결국 오늘은 요 영구소 기업 R&D죠. R&D 자금을 준다. 창업 1년도 안 돼서 정부 R&D 자금을 1년에 3억 이상, 2년 동안에서 6억 이상 받은 자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중기청을 했는데 없어요. 중기청 운영 규정에도 봐도 1년 이내는 자금 받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뭐 재무적 따지고 뭐 이거 하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왜? 연구소 기업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벌치니까 거기서 주게 돼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죠. 그 기준이 없어요. 그 재무적 판단 안 해요. 그 연구소 기업끼리 놀아서 그분들 중에서 뭐 2대1, 3대1 경쟁에서 주는 R&D 이 사업을 잘 3번이죠. 3억 이내 2년이니까 어떻게 이용해서 그 선배들이 잘 컸는지를 설명하는 걸로 오늘은 주제를 삼겠습니다. A사, 여사장님이십니다. 그 바이오 쪽인데요. 이분이 이제 임신 배란 테스트기 좀 식상하긴 한데, 근데 뚫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B2C 모델이죠. 참 어려워요. B2C를 하기에는 대부분이 B2B로 가려고 이제 포커스 맞는데 이분은 딱 B2C로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이건 이제 말씀드리지만 동기. 창업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네 LG 생명과학 연구소에 있었어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 자기네 팀에서 이런 거 했는데 자기네가 이 분야에서는 좀 독특하고 새고 이 분야만은 잘한다라고 자기 팀에서 이제 결론해서 회사에 회사 창업을 시켜달라 했는데 거기 있는 과장이나 윗급들이 좀 멍청했죠. 안 돼라고 해서 그 팀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딱 돼 있어서 다른 분들은 뭐 그럼 뭐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독특하게 그럼 내가 하지 뭐라고 해서 자기 혼자 나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오게 될 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 그랬더니 바로 지금 대전에 있는 특구에 있거든요. 우리 연구소 기업체들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 기술이면 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고 1년에 그때는 4억 줬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3억 2억 내려가고 있는데 4억 4억 8억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포커싱으로 딱 시작한 거예요.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신규 창업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연구소 기업 만들려면은 이분이 여기 있는 임신배란 테스트 임신배란에 대한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는 안 돼요. 공공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공기술 활용하니까 이분이 에트리의 센서 기술을 이전 받고 투자 받은 거예요. 에트리 쪽에. 그래서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바이오 기술에다가 그 제품을 만들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리 쪽에 센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제품, 비스트치 제품을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제일 결정 잘한 건 제품 만들면 뭐합니까?
이제 어떤 판로나 이런 거인데 이 LG에 있던 그 여러 가지 판로 플러스 그 해외 진출하려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FDA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승인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돈으로 받자마자 그냥 모든 돈을 2년간이니까 앞당겨 먼저 그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 제품이 해외로 간다는 타겟을 딱 잡고 그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인증을 받는 일을 먼저 해가지고 한 2년간 8억 되는 자금을 가지고 물론 제품 개발에 대한 것도 센서를 하지만은 주요히 그 시장에 그 인증을 나는 데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보죠. 12년에 이거 받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고 나니까 이 두 번째 있는 저에겐 나중에 이제 펀드도 있으니까 우리 특구 펀드가 있어요. 특구 펀드가 어쨌든 이 특구 펀드는 이쪽 연구소 기업에 투자를 해줘야 되니까 아주 좋다. 그래서 1년, 2년, 13년에 11년에 회사 만들었는데 13, 14년에 이제 투자를 받은 거죠. 그 투자를 받는 그 이때는 이제 퍼스트 투자니까 지분을 좀 많이 양도해서 투자를 받았겠죠. 이 양반이 서드까지 투자 받는데 투자의 달인이 됐어요. 첫 번째 저렇게 투자 받으면서 엄청난 딜을 하더니 세컴 서드부터는 서드의 투자자들한테는 줄을 세우더라고요. 그 VC들을 줄 세워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뭐 보통주 우선상환주 그런 거 웃기지 말고 그냥 보통주를 하고 무슨 담보 얘기는 뭐 원래 투자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받고 투자 받고 R&D 14년에 또 받고 17년에 또 펀드 우리 펀드 또 받았어요. 저희는 그걸 되게 원하는데 잘 이용하지 그죠? 아주 좋은 펑션이죠. 단 제품을 확실하게 만들고 시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들어간 대비 효과만 나중에 주면 이렇게 방법이 있다. 자기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연구원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대로 국가 돈을 활용하고 제도 활용하는 아주 성공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었어? 두 번째 이 양반 케이스는요. 세이프테이 리서치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보면 이제 항만이 있어요. 항만에 이거를 이제 우리 자동차 파킹하듯이 큰 배를 이렇게 가서 딱 접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자가 뭐 한두 사람이 뭐 예전에 이렇게 해보다가 또 큰 배를 한번 기스나서 긁어보면 그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함부로 못 맡겨요. 근데 그거 양성시키는 교육이에요. 시뮬레이션이고. 이렇게 그냥 이 밖에가 전부 다 똑같은 가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 자기가 배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딱 저 파킹을 딱 시키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런 항구의 세이프티를 좀 전부 다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건데 이게 해양 국가 해양 그 뭐죠?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연구원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엄청 해군들도 뭐 좋아할 만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외국산에서 외국에서 이제 제품화 시키는 건 해외 제품인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여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있으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품화를 해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연구소 개발한 제도를 봐서 이 양반이 이제 보듯이 이제 요런 휴직 제도를 활용했단 말이 이제 이 양반의 포인트인데 그 여기 있죠? 또 이제 전략성사 요게 이제 4억씩 팔아가지고 제품 패키지를 만든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시장은 이미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훨씬 더 이제 기술은 확실하니까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좀 뭐 그림을 또 3D로 잘 구현을 한다든지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고요. 제품을 어떻게 산뜻하게 마케팅 툴을 만들 건가가 가장 그 말하자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 양반들이 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와서 매출이 지금 한 46억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시장을 반 이상은 자기가 이제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휴겸직 제도가 연구원은 6년 지어지는데 이제 5년 지나서 고민하고 있어요. 돌아가야 되느냐, CEO로 계속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데 본인은 계속을 하겠다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제도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은 여기서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들어가도 연구소에 받아들이게끔 제도적으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성공을 이렇게 해서 아주 안정적인, 이거는 거의 뭐 세틀된 매출이고 다음 시장 뭐 이런 걸 열심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 열전소자라고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무슨 열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전기가 발생되고 전기의 차이에 따라서 열이 발생되는 이런 소자입니다. 아주 매력 있는 거죠. 근데 이 소자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이 케이스가 이제 이 회사 이름이 이제 좀 말해도 되는데 정관 머티리얼스를 해가지고요. 정관이라는 그런 모기업이 있는 거예요. 모기업이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상품, 여기 중소기업, 중견기업 있으시면은 귀담아 들으세요. 어떤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겠다. 근데 자기는 소자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연구소기업을 만들어서 자기가 투자라는 거죠. 자본금 투자하고 디지스트 대구입니다. 디지스트에 있는 열전소자 기술 원청에서 세 가지를 가져와서 아 요거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모델로 저희 특구에서 굉장히 그 권장하는 모델입니다. 모기업이 자기 생산 라인 다 갖추고 있죠. 다 갖고 있고 뭐 제품만 일단은 개발만 해주면 얹혀서 마케팅 루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연구소 기업에 지금 뭐 콜마 비엔에체 아시죠? 그 일조했던 업체가 콜마 그 썸라는 회사가 모의사가 이 연구소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대박 터뜨린 사례 이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R&D도 다 받았는데 문제는 이 케이스는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 열전 소자가 엄청나게 이제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디지스에 있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넘어온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열전 소자 기술이 더 월등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정관 입장에서 모기업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걸 구현했으나 그 일본보다는 더 조금 아니었다라는 걸 간과를 했고 두 번째 중국을 간과한 거죠. 항상 이제 이런 제품에서 소자나 대량 생산해서 매출하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중국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중국이 이 제품 다 만들고 다 완성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중국의 가격이 자기보다 두세 배 싸요. 그러니까 이 허탈한 거죠. 뭐 그래서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시장 이런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 보시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 시간이 좀 오버했네요. 어쨌든 이따 다음 토론 패널 할 때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